지금 선관위 가서 그 11일 날 개표 참관인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요. 바로 앞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있네요. 그런데 이 플랜카드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거 느끼시나요? 아니, 투표에 사전투표일만 안내하고 있어요. 정작 선거일 10월 11일은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색이 어떤 당을 표시하는 의미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강서구 선관위입니다. 네, 1층이 선관위고요. 여기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될 장소입니다. 선관위 옆에는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충립 투표지하고 예, 투표함 보관했던 선관위가 범인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있네요. 저기도 쭉 계속 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강서구 선관위 앞에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충립 투표지가 있고요.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저 뒤에도 쭉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들어가시는 분들을 옆에서 바로 세고 있습니다. 거의 참관 수준으로 개수를 할 수 있는 거죠.